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종목도 추려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 소식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3%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로봇주들이 좀 좋네요. 한때는 그 로봇이냐 바이오냐 2차전지냐 반도체냐 그 싸움이 일어나고 밈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처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는데 그 당시에 초전도체가 또 테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밈이 엄청 유행했어요. 초전도체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들이 막 있었거든요. 공룡 모양으로 해서 밈이 돌았어요. 근데 로봇이 일단 처지고 거기서 이제 바이오가 폭등하면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오르는 이 여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서 바이오로 쏠려버리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저기는 눌려버린 거죠, 로봇은. 예.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오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로봇으로 물꼬가 트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죠.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 어떤 선봉장에 서야 되는 거죠. 로봇주들이 다시 갈 수 있는.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인수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등장하자 왕이죠. 왕이 등장을 하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위 자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세가 굉장히 득세하던 그 시점이 가장 로봇이 뜨거웠던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이번 연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전반기를 장식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훗날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두산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어떤 중심축이죠. 지금 네.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이제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그룹이 예전에는 중구 난방이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타를 두산타워 앞에서 청소년분들 비보잉도 보고 열심히 그 놀기도 했었죠. 새벽 2시, 3시까지 두타가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송 커플을 내세워서 최초로 면세점이 2시까지 하는 면세점이다. 이래가지고 면세점 사업에도 손을 댔었고요. 결국에 그만뒀죠. 그 다음에 산소주도 했었습니다. 산소주가 이제 넘겨서 롯데주류 해서 처음처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거킹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소비재 이런 거 다 손대다가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그 중공업 사업 그 다음에 인프라공업 기계사업 이렇게 했었는데 원전 사업까지. 근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으로 가다 보니까 원전이 완전 눌려버렸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 와서 다시 원전을 살린다고 하니까 이제 원전 사업으로 지금 에너빌리티가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중공업에서. 네. 다시 이제 불거지려고 하다가 지금 체코랑 원전이 최종까지 가기 전에 뭔가 약간 쉼표를 찍고 있는 타이밍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옛날에 했던 그런 면세점, 음식료 이런 거 다 접고 그리고 원전 사업과 기계, 뭐 새로운 로봇, 그 다음에 새롭게 들여온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름을 이렇게 딱 지은 겁니다.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예전에 과거의 중공업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 두산 퓨얼셀, 이게 클린 에너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포함된 게 결국 원전 및 SMR, 소형 원전이죠. 가스, 수소 터빈, 해상풍력, 수소 암모니아, 리사이클링 이렇게 포함,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의 포트폴리오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하다가 태양광에 눌려서 원전은 죽이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고철 덩어리가 된 원전을 이번 정부에서 살렸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랑 원전이랑 같이 함께 해상풍력까지 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머신 여기서는 이제 소형 건설 기계 시장의 탑티어로 올라선 두산 밥캣 물론 밥캣이라는 미국 회사였죠. 그거를 인수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 두산그룹이 어려울 때 사실 정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이 완전히 극과 극의 대칭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일루도 못 가고 절루도 못 가고 사업이 요로 갔다가 좌초했다가 일루 가야 되나 하든 물꼬를 떴다가 막혔다가 계속 이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네. 그때 버팀목을 해줬던 게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형 건설 기계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 지금 그 취미로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막 이런 걸 산 거예요. 워낙에 그 미국 주택 같은 경우는 앞에 그 농원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소형 건설 기계 시장이 굉장히 자리를 잡았다. 그다음에 협동 로봇 시장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가 스마트 머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밥켓에서 만드는 소형 건설 기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협동 로봇 이게 결국엔 다 스마트한 머신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부문의 핵심은 당연히 두산 테스나죠. 테스나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그리고 후공정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우리가 전공정 분야에 그동안 관심을 두고 이재용 회장도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뒀죠. 왜냐하면 TSMC랑 나노 경쟁을 해야 돼서 3나노, 2나노, 1나노, 뭐 0.5나노 이렇게 가니까 근데 더 이상 숫자가 적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가 어려운 숫자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포장을 잘하는지 누가 수요를 더 높게 가져가는지 불량품을 덜 만드는지 이거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누가 더 정교하게 예쁘게 만드느냐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안으로 차이가 안 나는 부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무슨 싸움이냐. 누가 도자기를 덜 깨트리고 더 양품을 많이 만드는지 도자기를 누가 더 예쁘게 포장하는지 그거의 싸움으로 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테스나를 인수한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았죠. 테스나는 이제 테스트 전문입니다. 이 후공정에 테스트랑 패키징이 있는데 얘는 테스트하는 전문이다. 어쨌든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부문의 핵심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이제 신사업 분야를 설정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네. 이 지금 그 두산 이 로보틱스는 아까 스마트 머신 부분에 쌍두마차죠. 이 두산 밥캡이랑 근데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 밥캡을 분리해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넘기려고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두산 밥캡은 알짜입니다. 두산의 그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줬던 유일한 캐시카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가장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두산그룹이 분할하면서 처음에 설정했던 게 1대 0.043이었는데 지금 그게 금융당국에서 심사해서 지적을 하는 바람에 철회를 해서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숫자가 1대 0.031호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를 기점으로 쉽게 전환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75.3주에 두산 로보틱스 주식 3.15주를 갖게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있는 두산 밥캣의 굉장히 이 캐시카우 능력이 값어치를 너무 적게 쳐준 게 아니냐 해서 바뀐 안대로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88.5를 갖게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4.33주 갖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좀 더 갖게 되는 방안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네.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단 협동 로봇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등이고 우리나라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단독 1등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협동 로봇은 이제 로봇하고 협동하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는 보통 혼자 일합니다. 로봇이. 왜냐하면 사람이 같이 일하면 위험하니까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일하던 거를 이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F&B에서 주로 볼 수 있죠.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커피숍, 치킨집, 피자집. 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했는데요. 이게 다트 스위트란 거고요. 협동 로봇이 결국에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안 가는가. 지금 뭐 그 테슬라에서도 나왔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닮은 로봇. 근데 인간 닮은 로봇이 굉장히 멋있고 그 너무 저기 이상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 인간하고 똑같은 이 지금 요거를 구현하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장벽이 큽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네. 어쨌든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압도적 1위고요. 그리고 일본의 환학 여기가 14%로 2위고요. 중국의 아우보란 업체가 7%로 3위입니다. 대만의 테크만 로봇이 5위, 스위스의 ABB가 5%로 4위인데 공동 4위죠. 근데 여기서 중국의 아우보를 빼면 중국을 제외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 4위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로봇들을 보면은 기술력을 알 수가 있는데 닥터프레소라는 무인 커피 모듈이 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뽑는데 4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최저시급이 올라서 사장님이 그냥 종업원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로봇이 싸다 이거예요. 물론 말도 잘 듣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소송도 안 걸고요. 툭하면 노동청 가서 신고해버리잖아요. 쉬는 시간도 필요 없고. 네, 그렇죠. 툭하면 노동청 가서 신고해버리고 그냥 무단 결근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돈은 돈대로 주장하고 사장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시급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뭐 물론 뭐 자꾸 MZ세대가 뭐 맨날 그런 일을 하네 해서 비아냥되는 꽁투도 생기곤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되긴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이 하면은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45초 걸리고 또 다른 로봇이 있는데 믹스마스터 무디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건데 AI가 접목됐어요. 그래서 AI가 사람 표정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7가지 표정을 분석할 수 있대요. 중립, 행복, 슬픔, 화남, 두려움, 불쾌함, 놀람. 오. 그러니까 물론 그 짤이 나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표정이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20가지 표정이 똑같은 사람,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근육이 움직인다. 그 근육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그 표정에 맞는 칵테일을 제조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스카 더 소터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편리한 건데 분리수거를 대신해줍니다. 분리수거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종이컵이나 캔 분류한 다음에 지정된 휴지통을 옮긴다. 근데 여기서 뛰어난 거는 눈이 없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이 있으면 더 잘 보고 잘 분류하겠죠. 근데 눈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3배까지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목적은 그거잖아요.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야 이걸 쓴다는 거니까 3배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좀 말을 안 듣더라도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럼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오스카는 눈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팔, 그리퍼라는 로봇 손에다가 센서 기술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얘가 진화를 합니다. 계속 집어서 옮기고 집에서 옮기면서 그 빅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점점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오스카다 소토가 더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쌓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이 하기 힘든 분리수거까지 척척 해내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게 다 두산 로보틱스의 작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계의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수준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i3 시스템으로 살펴볼게요.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현재도 6% 넘게 뛰면서 3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종목 방산주인가 보네요. 예, 이제 방산주에서 네. 낙수 효과로 떨어질 수 있는 부품주죠. 자, 이제 북한군이 참전한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빼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전으로 가는 흐름에서 방산업체의 모멘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인텔리전트 이미지 앤 인포메이션. 그래서 앞자 세 글자를 따면 인텔리전트 아이, 이미지 아이, 인포메이션 아이. I가 세 개죠. 그래서 I3 시스템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I3 시스템이고 인텔리전트 이미지 인포메이션은 단어가 좀 쉽잖아요. 뭐 솔직히 이거 대충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느껴지죠. 인텔리전트한 걸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미지 뭔가 이미지에 관한 거구나. 거기서 뭐 정보를 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대로입니다. 엑스레이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감지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센서. 가장 쉽게는 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찍어봐야겠네요. 저희 가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해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찍어서 내 구강구조가 다 드러난 엑스레이를 찍은 적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치과 다니신 분들은. 예. 그 파노라마 엑스레이에 이 센서가 적용이 됐습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 이게 주력인데 이거를 주로 그 군대 가신 남자분들이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검은 밤이나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적외선이라는 선은 파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 북한군이 침투해서 잠수정을 타고 밤에 칠 같은 어둠을 뚫고 침투하잖아요, 보통. 네.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저기 산기슭 깊숙이 숨어있다. 그래도 적외선 카메라는 걸립니다. 파장이 길어서 저 중간에 돌을 맞아서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적외선 센서가 군사용이나 감시 장비, 유도 무기 탐색 추적 장비 이런 데 쓰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방산이 다 우주를 결국 연관되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다 우주 항공 분야를 노리고 있고 우주 분야의 위성 관측, 위성의 눈에 해당되는 우주 광학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도 결국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스원, 현대 로템 결국 전부 방산에서 우주 항공이랑 연관되어 있듯이 당연히 부품 업체도 이 방산에서 우주 항공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냉각형이랑 비냉각형 요것만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냉각형 센서는 기계 내부에 영하 19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냉각 장치가 달려 있다고 해서 냉각형 센서입니다.
그리고 비냉각형은 그 냉각형 센서가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냉각형 센서 아래 이 190도 영하 190도 냉각 장치가 달려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선명한 영상이 나온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냉각형이 비냉각형에 비해 20배 비싸다. 그래서 비싼 가격 때문에 주로 군수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비냉각형은 주로 민수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엑스레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각형 적외선 센서 매출이 80%, 비냉각형이 적외선 센서가 매출이 10%입니다. 근데 이 비냉각형이 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늘려갈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쓰이는 게 자율주행이나 드론까지 쓰일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는 부분은 비냉각형 센서다. 아. 그리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정밀한 걸 의미하는데 현재 비냉각형 센서 시장은 12에서 17 마이크로 피치 제품이 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숫자가 작아지면 더욱더 정밀한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i3 시스템은 지금 8 마이크로 피치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기존의 17 마이크로 제품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의 선명함과 정밀도를 나타내는 제품이다. 그리고 이 i3 시스템에서 만든 비냉각형 센서의 또 장점은 다양한 조명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K2전자,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LG 넥스원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대공 요격미사일 신궁, 여기에 눈, 적외선 센서를 전부 i3 시스템이 공급했습니다. 결국 L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계속 폴란드, 루머니아, 중동, 뭐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은 자연스럽게 현대로템에서 뭐 LG 넥스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낙수 효과로 i3 시스템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낙수 효과로 후발주자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산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센서 시장에서 확장성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